문재인 정부 내내 국정원의 손발을 결박한 사이 간첩단 연계 지하 조직이 세를 불리면서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재판 지원으로 풀려난 청주 간첩단 조직원이 간첩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와 교신하는 등 자칫하면 나라가 넘어갈 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정치권, 민노총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한 간첩 연루 사건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무장해제 직전의 국정원이 간첩잡기라는 본연의 업무를 통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북한 공작원들이 직접 침투가 아닌 해외 조직망을 활용해 포섭하는 간첩의 글로벌화가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신 시에 음원을 사용하고 사이버 드보크와 첨단 암호화 방식인 스테가노 그래피를 사용하는 등 사이버 간첩으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진행되는 간첩 활동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의 협조는 기본이며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고 이는 정보기관 간 오랜 시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정원이 오랜 기간 발전시킨 대공수사 노하우와 정보망을 유지시키고 대공수사권 역량을 회복시킬 방안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